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제가 예전에 브리더스 퀄리티의 협찬으로 열게 된 구독자님들의 사연 이벤트 말씀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택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찍어보았습니다. 원래는 좀 더 빨리 올리기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일본 갔다 온 영상들을 좀 올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라고 이게 살짝 늦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더 늦어지기 전에 바로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님. 저는 뉴기니아 암컷을 키우는 집사입니다. 최근 암컷이 다른 종새에게 토를 해주고 수컷새에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 계속 혼자 키워도 되는지 짝을 들여와야 할지 큰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뉴기니아가 자해가 심한 종이라고 하는데 홀로 키워도 자해, 짝으로 키워도 자해할 수 있다는데 비둘기 사촌님의 팩트가 너무 궁금합니다. 뉴기니아는 정말 자해가 심한 종인가요? 제 앵무새를 어떻게 해줘야 행복할까요? 뉴기니아를 키우시는 비둘기 사촌님의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짝을 맞춰줘야 되나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컨텐츠로 부탁을 하셨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짝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짝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그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든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연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연의 내용을 위주로 좀 상담을 해볼게요. 지금 사연의 내용에서 암컷이 다른 종에게 토를 해주고 수컷에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의 나이를 써주질 않으셨는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면 대충 2년 남짓은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게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체가 이성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거나 또는 원래 까칠하게 굴던 개체가 점차 호의적인 태도로 변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더 사회화가 되어가면서 자신 이외의 개체한테 경계심이 낮아졌거나 또는 침착해질 줄 알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발정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무새들은 발정이 나면 막 예민해지고 싸나워지지 않나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유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사람도 연애 성향이 좀 카리스마 있고 박력 있는 스타일이 있고 그 반대로 부드럽고 섬세한 스타일이 있기도 하죠.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점은 구독자님의 앵무새가 이성에게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성에게 다가갈 줄 아는 앵무새라는 거죠. 그거 몰라서 막 다짜고짜 이성이랑 싸우기만 하는 앵무새들도 많아요. 사람들은 유기가 자해가 심한 종이라고 하는데 홀로 키워도 자해, 짝으로 키워도 자해할 수 있다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누군가가 집사님한테 정보랍시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 말 같은데 대체 누가 그런 병신 같은 그 말을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하면 결혼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란 거네요. 저희 채널에 유부나 유부녀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일단 이 글을 하나하나 한번 다시 또 해석을 해보자면 홀로 키워도 자해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발정, 그러니까 성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발정이 나면서 예민해지거나 뭐 태도가 좀 달라지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이 좀 다르게 보일 순 있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가 생겨서 자해를 하는 경우일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발정 그 자체가 자해의 씨앗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발정한 앵무새들은 다 자해해야겠네. 그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자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때마침 발정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 타이밍이 겹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 애조인분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분석을 잘 안 하시니까 겉으로만 보고 아 발정이 와서 저렇게 자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앞서 말한 내용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새를 관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는 눈도 분석 노하우도 전혀 없는 주제에 구독자님 앞에서 아는 척만 오지게 한 겁니다. 멀쩡했던 애가 짝을 맞춰줬는데 자해를 하는 경우면 더 간단합니다. 그냥 금슬이 안 좋은 거예요. 자해, 말 그대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한데 자해를 할 리가 없어요. 지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아, 약간 번외로 자해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털이 아닌 상대방의 털을 뽑는 거죠. 근데 보호자가 그 광경을 보지 않는 이상 아 애가 자해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짝을 바꿔줘야 되나요? 라고 뭐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짝을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짝을 바꾸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짝을 없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만으로는 그런 상담까지는 힘듭니다. 제일 정확한 건 제가 직접 새를 봐야겠지요. 또 사연 내용 중에 사람들은 뉴기니아 앵무가 자해가 심한 종이라고 하는데 라는 말이 또 있죠. 이게 완전 개소리인 게 뭐냐면 땡땡 앵무는 땡땡을 잘하는 종류, 이런 말이 정말 종류별로 유행처럼 왔다 갔다 해요. 돌고 돌아요. 지금 뉴기니아가 자해를 잘하는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회색 앵무가 그렇게 자해를 잘하는 종이라고 했었고요. 그 전에는 코카투가 그렇게 자해를 잘한다더라, 이렇게도 말했었어요. 무엇보다 자해를 잘하는 게 무슨 재능도 아니거니와 자해를 하는 것이 어떤 종류만의 특이성도 아니에요. 자해를 잘한다? 이건 사육되는 환경 또는 주인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누구든 간에 변명의 여지가 절대 없어요. 설사 저라고 해도 그럴 수 있고요. 자, 제 뒤로 미주랑 홍시리를 한번 보세요. 때마침 뉴기니아와 회색 앵무예요. 얘네가 지금 자해를 하나요? 자해한 흔적이 어디 보이나요? 털 깔끔하죠? 참고로 미주는 저랑 4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자, 이 사연자분의 가장 큰 궁금증이자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앵무새 꼭 짝을 맞춰줘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혼자 키우고 싶으면 혼자 키우셔도 되고, 내 앵무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항 드신다면 앵무새 카페 등에 가셔서 다른 개체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짝을 맞추고 말고는 사실상 주인인 내 선택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외로워하는 내 반려동물에게 짝을 맞춰준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짝으로 데려온 동물도 결국 내 돈 쓰고 내가 직접 관리해 가면서 키워야 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짝을 맞추고 먹을 떠나서 나에게 의지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생명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짝을 맞추기 위해서 한 마리를 더 데려오기 전에 내가 한 마리를 더 입양, 관리,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상황이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서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되시는 분이라면 추가 입양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의 말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뉴기니아 집사님께는 네, 피시타쿠스 하이에너지 모이를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앵무새한테 잘 먹이면서 건강한 애조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둘기 사촌의 구독자 사연은 여기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연 작성 요령은 위에 아이 아이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